두구두구두구. 띵. 아하이. 팅커캐드 10랩 도미노 세 번째 편입니다. 자, 역시나 세팅을 넓게, 바닥을 넓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500으로 맞춰주고요. 위에 X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넓은 작업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도미노는 이제 탑이죠, 탑. 도미노 탑이 넘어지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일단 도미노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도미노 하나를. 10랩에서 사용하는 도미노를 만들 때 이제 도미노가 너무 두꺼우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높이는 40 정도로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도미노를 탑을 만들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일단 컨트롤 D 해서 시프트 키 누르고 이제 일직선상이죠. 이렇게 30mm 간격으로 뒀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를 컨트롤 D 복제해서 얘를 90도 회전시켜서 이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 올릴 때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0에 두면 정확한 위치에 있어서 얘가 움직이지가 않을 텐데, 만약에 이게 도미노가 이렇게 위에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10레벨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톡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봤나요? 톡 떨어졌죠. 이게 높이가 낮아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개가 되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때이탑 같은 경우에는 블럭의 크기, 도미노 블럭 하나의 크기를 맞춰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0 정확하게 맞춰서 하고요. 위에 높이는 지금 4죠. 자, 그러면 요 친구 하나를 얘를 전체 선택을 해서 컨트롤 D 누르고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이렇게 5단 5개가 생겼네요. 얘를 전체 선택을 해서 컨트롤 D 하고요. 위로 올려줄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이 40에 위에 올라간 블럭이 4이기 때문에 44를 정확하게 올려줘야 합니다. 44.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올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도형들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울 건데, 컨트롤 D를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지우는 게좀더 쉽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지웠죠. 그러면 도미노 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긴 5단 도미노 탑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됐고, 이 도미노 탑을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도미노를 만들 건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먼저 무너질지, 왼쪽이 먼저 무너질지 해보는 그런 도미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요. 컨트롤 D 눌러서요. 일단 얘를 이렇게 빼서 살짝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그 상태로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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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 또 살짝 회전시켜서 컨트롤 D, D, D. 이거는 앞편에서도 했었는데요. 선택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이면 컨트롤 D, D, D. 이렇게 움직인 상태의 도미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도미노는 색깔을 바꿔보죠.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왼쪽에서도 출발하는 도미노 컨트롤 D 하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은 키보드의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회전도 해줘야죠.
화면을 이게 잘 클릭이 안 되면 화면을 확대를 하거나 네, 화면을 돌려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D, D. 컨트롤 D. 컨트롤 D, D, D. 그래서 이쪽 블록은 노란색으로.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만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컨트롤 D 해서 역시나 이동시켜서 회전. 컨트롤 D 먼저 해주고 이동시켜서 회전.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컨트롤 D 해서 자, 여기 스타트 블록을 쉬프트 키를 눌러서 좀큰 블록으로 만들어 줄게요. 두 개를 확실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얘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만약에 얘를 두께를 줄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줄어들이면 두께가 줄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크기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컨트롤 Z 했고요. 자, 여기 보이는 워크 플랜을 가져가서요. 이 워크 플랜을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이 친구의 두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 플랜 W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D 누르고 자 얘도 컨트롤 D D D D D 자 이렇게 하면 오 뭔가 그럴싸한 파란색으로 넘어질지 초록색으로 넘어질지 자 이렇게 했고요. 요 앞에 넘어뜨리는 거는 뭐 공으로 넘어뜨려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장난감을 던져서 넘어뜨려도 되고 좀 재밌게 이번에는 스타트 자 이렇게 해볼까요? 마치 이렇게 손가락 너무 막 그린 것 같지만 손입니다. 손 손이에요. 아이고 자 얘를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도미노를 쳐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미노가 탁 떨어지게.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공중에 있고, 이렇게 친다는 가정하에. 공중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를 톡 치면서 와다다다. 자, 해볼게요. 일단 머릿속은 그렇게 됐는데, 될지 안 될지 저도 해봐야 됩니다. 자. 됐고, 10렙, 사과, 넘어갑니다. 좋아요, 좋아. 됐어, 됐어.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띵! 아하이!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헛스윙이었고요. 아,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됐네요. 자, 좀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 그리고 좀더 이렇게 콕 찍게. 됐어. 다시 10렙. 아, 해봐야 됩니다. 자, 플레이, 고! 뿅! 따다다다다다다. 오!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것 같네요. 다시 한번. 리셋. 플레이. 오! 그래서 도미노 탑도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만의 도미노를 디자인해서 한번 넘어뜨려 봅시다.